바로 그 계집이로구나. 예, 그렇습니다. 제가 태감께서 찾으시던 바로 그 감찰 궁녀입니다. 여기 온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으렸다. 넌 이제부터 천국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내린나! 마차야토께 오따이사주! 스! 잠깐! 태감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태감. 이번 일은 함정이 있었습니다. 태감께서 말씀하셨듯 이번 일은 누군가의 모함과 함정이 있었습니다. 전 그 말씀을 올리려고 온 것입니다. 닥쳐라! 어디서 함부로 떠느냐! 콰드게 오따이소! 스! 짠죠. 모함과 함정이 있었다. 그러면 네가 지금 네 죄를 자복하겠다는 것이냐? 그 아이가 스스로 간 것이라 하옵니다, 전하. 그 동이라는 나인이 감찰부 상궁에게 보고를 하고 스스로 모아관으로 가겠다 했다옵니다. 밖에 있느냐? 찾아계시옵니까, 전하? 가서 도승지를 들러하게. 예, 전하. 걔가 모아관에 들어갔다고? 그게 정말이야? 그렇대. 냅둬. 걔 원래 제멋대로잖아. 걔 때문에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어, 진짜. 야,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든 걔를 잡았어야지. 그냥 가게 내버려 뒀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어? 마마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이를 한 감찰 궁녀가 죄 없이 천국에 인질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동이기가 미운 건 미운 거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말릴 수가 없었어. 자, 깡려, 나살라, 스! 앉아라. 이번 사건에 분명 함정과 모함이 있다. 아까 네가 나한테 분명 그린 말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좋다. 말해보거라. 그것이 무엇이냐? 그 전에 소인이 먼저 태감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 어째서 조선에 저를 내어달라 하셨습니까, 태감? 혹 그것은 이번 김윤달의 죽음과 관련해 책임제자가 필요하셨기 때문이십니까? 천국으로 돌아가 내어놓으실 명분으로 말씀입니다. 뭐라? 네가 감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 대천국의 태감인 내가 고작 변명거리를 만들고자 죄 없는 조선의 궁녀를 핍박한다는 게야? 아닙니다, 태감. 소인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닥쳐라, 이 부디 소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태감. 소인, 태감께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거짓 명분 때문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의 함정과 모함을 만든 진짜 책임자를 잡아가시란 말씀입니다. 뭐? 진짜 책임자? 예, 대감. 그래, 그게 누구냐? 그걸 말하란 말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김윤달입니다. 뭐? 김윤달이 살아있다고? 예, 김윤달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허니, 바로 그 자를 잡으셔야 합니다, 대감. 네가 지금 뭐라고 말을 했느냐? 김윤달이 살아있다니! 가자. 예. 내년 보자 보자 하니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김윤달이 살아있다니 네가 그런 황당한 말로 날 기망하는 것이냐? 태감을 기망한 것은 소인이 아닙니다. 태감의 수하인 김윤달입니다. 소인이 죽었다던 그자의 시신을 봤습니다. 허나 그것은 김윤달이 아니었습니다, 태감. 뭐라? 시신을 봐? 예. 시신을 보관하는 의금부 검시실에서요. 감찰부 나인입니다. 포청의 서종사관 나으리 명으로 시신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죠. 그자는 분명 김윤달이 아니었습니다. 닥쳐라! 김윤달의 시신은 조선 의금부와 우리 사신단이 모두 확인을 했다. 모두가 그를 김윤달이라고 했어. 근데 네가 뭐라고 그 시신이 김윤달이 아니라는 것이냐? 시신은 벼랑에서 떨어져 얼굴이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찌 그자가 김윤달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럼 넌 그자가 김윤달이 아니라는 근거라도 있다는 것이냐? 예, 있습니다. 모화관에서 그자를 보았을 때 만병초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자가 백반병 병자라는 뜻입니다. 김윤달이 백반병을 앓고 있었다고? 예, 백반병을 앓는 병자들은 혀와 잇몸에 흰 반점이 있습니다. 헌데 시신의 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자가 김윤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감. 또 시신의 뒷목엔 도검으로 깊이 찔린 상흔이 있었습니다. 그건 벼랑에서 떨어져 부러진 척추와 머리뼈보다 적어도 닷새 이상 이전에 생긴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도검으로 찔러 죽이고 벼랑에서 떨어진 것처럼 위장한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어찌한단 말이냐? 소인의 아비가 포청의 오작인이었습니다. 김인달은 죄가 발각되자 죽음을 위장하고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속이고 있는 건 저도 조선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김인달 그자입니다. 허니 그자를 잡아야 합니다, 태감. 소인, 이 말씀을 올리려고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시간을 주십시오. 닷새, 아니 사흘이라도 시간을 주신다면 반드시 그자를 찾아내 이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밝혀내겠습니다.